무서운 논리를 쓰시더라고요. 한국의 교회분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 예정 다 해놓으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 교회로 오게 했잖아. 그럼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잖아. 뭐, 봄, 이렇게 추천하듯이. 그렇잖아.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너를 구원해 주시기로 확정했다면, 여기까지가 진실이라면, 너가 진실로 타락하게 두겠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한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지,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겠니? 라고, 그럴싸하지 않아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했대요, 태초부터. 근데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기로 하셨어요.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안 하겠죠. 그래서 내가 타락했을 때도 타락했다라고 못 느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아니, 믿으면 되는데 왜못 믿고 있나요? 내면에서요. 이게 신호가 나야 돼요. 하늘에서 사인이 나야 돼요. 결제가 나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선택된 존재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으시면, 믿어서 믿기시면 선택된 존재라니까요. 믿어서 믿기시면 여러분은 하늘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정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기면요. 예정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노력을 안 해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된 자라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로 가게 여러분을 하늘이 인도해요. 근데 성화의 길로 여러분을 거룩해지게 안 만들고 있다. 내면에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하고 있다. 예정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 지금 선택받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브로커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나라 시민권 받으신 것밖에 안 돼요. 혹시 믿고 계시다면. 그게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믿기만 하면, 근데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성령과 만날 정도로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 정도 믿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면 성령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 모든 걸 모른다 해버리시면 여러분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걸 하나도 안 세우시면. 보통 기도를 해도 여러분 거를 들고 기도하니까 통하지 않은 척, 하느님하고. 하느님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인데 거기랑 통하려면 여러분도 시공을 놔야죠. 다 놔야죠. 그러면 통해요. 선한 양심대로 예수님처럼 완전해지셔야만 여러분은 천국 갈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 살아서 이미 천국에 살게 돼요. 양심에 찜찜한 게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진짜 강조한 글이에요. 근데 이 글도 어떤 분들이 읽으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해주신다는 거네. 이렇게 읽고 끝날 수도 있어요. 책을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간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해져야 된다. 양심이 완전히 정결해져야 된다. 양심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교회 그냥 나가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칭의까지 주장하세요. 나는 의로워졌다.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첫 체험은요. 성령을 만나고 은사를 받고 진리의 비춤, 진리가 각성돼야 돼요. 진리를 각성하고. 히브리서 쓴 용어들입니다. 요거를 첫 성령 체험에다가 해당시켜요. 이걸 했는데도 배신자가 나온다 하고 막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다 성령을 만나놓고도 배신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나가는데 진리의 빛을 쬐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이런 체험이 없으시다면 더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기 힘들죠. 그거 가지고 구원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을 진하게 만나도 여러분이 양심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시면 이거 또 구원을 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온전하게 양심을 구원받는 그 존재가 되라는 거고 그걸 예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온 분을 봐야 우리가 믿음이 쉽게 생기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믿으라고. 쉽게 믿으라고. 그래서 인간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청 보여주고 하셨어요. 그 자료가 지금 다 남아있는 게 사대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혼이 믿기가 쉽죠. 아, 그렇구나 하고 성자를 믿음으로써 결국 누구를 만나요? 성령을 만나요. 내 성령을. 결국 이 성자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죠.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은 성령이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령을 믿는다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알기 위한 어떤 전초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천국 안에 이런 얘기가 들어요. 예수 믿고 성령을 깨달은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를 다시
진리의 눈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나도 성자를 닮겠다라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를 닮아서 나도 공동상속자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도 성도가 돼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예수 천국의 진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정의가 하느님 나라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 내면의 하느님 나라는 어디죠? 속사람이 하느님 나라예요. 속사람까지가. 성령도 하느님 나라고 성령의 뜻이 구현된 우리 내면의 마음 중에 성령의 뜻이 구현된 영역이 어디까지요? 속사람까지요. 저기까지가 천국입니다. 이 두 마음의 영적 전쟁, 두 세력 간의 싸움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도 환희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그 기쁨. 난 이미 구원 받았다는, 구원이 이미 시작됐다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혼에서 한 부분은 성령의 공명을 합니다. 맞지? 인내해야지. 맞지? 사랑해야지. 맞지? 절제해야지. 이 마음이 혹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생긴 영역까지가 여러분의 마음 중에 속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아니야. 그래도 나는 지금 음욕을 저지르고 싶어. 그래도 나는 지금 화내고 싶어. 그래도 나는 지금 질투심을 못 막겠어. 요 마음이 또 겉사람이에요. 요 세력이 있어요. 이 두 세력이 붙어서 힘든 중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늘 충만해요. 그 기쁨. 내가 비록 온전히 내 영혼을 성화시키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다는 그 기쁨,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를 보면요. 힘들다고 하다가도 막 또 환희의 찬가를 부릅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네. 그게 그 내용이에요.